이 된장찌개의 특징은 그 자리에서 빨리 끓여서 그냥 빨리 확 먹는. 제가 우리 남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거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남편과 함께 출연하시는 분들, 우리 김용만 씨, 안정환 씨, 조태관 씨, 권호중 씨께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음식 프로가 아니었으니까 제대로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렇게만 끓여 드시면 조금 뭔가 1% 부족한데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찌개에는 호박이 필요해요. 이게 호박이 조금 겉이 꺼밋꺼밋해졌네요. 미국에서 한국 호박을 샀더니 아무래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좀 덜 싱싱한 느낌입니다.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썰기예요. 정말 얼마나 못 썼는지 그냥 이렇게 크게 숭덩숭덩. 근데 제 요리의 특징은 초간단, 정말 간단, 그리고 빠르게. 저도 신혼 초에는 싫어했었거든요. 눈대중 요리.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리책을 옛날엔 정말 그 요리책에 없는 재료 있으면 그 요리는 못하고 계량대로 그대로 했었는데 결혼한 지 23년 됐나 24년 됐나 하니까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해야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아이고, 이 양파 썰리는 모습 좀 보세요. 그나마 미국 와서 내가 막 썰다가 늘어난 게 솜씨가 이 정도예요. 알아보시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서 특히 가족 먹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썰어요. 된장찌개를 위한 야채는 이렇게 놔두고 자, 뚝배기 준비해 주시고요. 냄비도 괜찮아요. 서랍에 저는 또 이렇게 잘 넣어놔요. 저 오늘 된장찌개는 양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조금만 되다 하겠습니다. 자, 뚝배기 준비하시고요. 참기름 두를 거예요. 근데 이런 용기가 되게 편하긴 한데 단점은 이렇게 한번 쓰면 옆으로 흐른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일일이 귀찮게 닦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안 귀찮아요, 사실. 막 옆으로 흘려서 막 그 옆이 끈끈해지고 이거보다 나아요. 참기름 두르셨죠? 그 다음에는 멸치. 어머머. 희한한 일이 또 생겼다. 아까 멸치 대가리만 쓰던 거를 어디다 분명히 넣었었는데 사라졌어. 멸치 대가리들이 사라졌다. 얘는 넣나? 아닌데. 어쨌거나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가리를 따서 고기다 그 대가리 봉투에다 저는 모으면서 하는데 일단은 지금 없으니까 급한 대로 여기는 따셔야 돼요. 이 머리하고 내장, 대가리하고 내장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멸치를 그냥 큰 멸치를 이것도 굽는 거예요. 이렇게 따서 이렇게 쪼개서 넣어요. 헐. 청소했으니까. 뚝배기 양을 보면서 하시면 돼요. 뚝배기가 작으니까 한 요 정도만 넣어도 돼요. 그리고 아직 불 안 켰잖아요. 된장! 저는 된장을 바깥에서 큰 통에다가 그냥 덜어서 이렇게 써요. 그때그때 좀 쓰려고요. 뚜껑 열기도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뚜껑이 마침 있는 그런 이런 큰 용량의 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하고 된장을 이 앞으로 푸면 이 앞에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서 전 숟가락 뒤를 잘 이용해요. 바닥에 붙입니다. 아이, 근데도 여기도 안 떨어지네. 숟가락 앞이나 뒤나 마찬가지네. 된장을요 이 정도 넣으면 굉장히 아주 짭조름한 강된장이 돼요. 강된장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짭조름한 시골 된장찌개. 그래서 대충 이렇게 된장을 펴요. 바닥에. 이 된장은 내 친구 된장인데 제 친구가 된장을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유기농 콩에 다 매주 띄어서 집에다가 다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만든 된장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불을 켜줍니다. 너무 타지는 않게 뭐 불 조절은 뭐 한 약불 정도로 해서 구워주면 돼요. 이 된장이거든요, 이거. 진짜 내 친구의 정성이 가득 들었기에 아낌없이
쪽. 너무 맛있어. 된장이 달아요, 달아 진짜. 대량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된장이 너무 맛있어요, 된장이. 그러면 된장찌개도 맛있어요. 아, 이 된장찌개도 그 된장 만드는 제 친구가 저에게 알려준 방법이거든요. 제가 전수받은 건데 그 된장으로 하니까 더 맛있고, 근데 사실 꼭 그 된장 아니어도 제가 어디 놀러가서 그냥 거기에 시판하는 된장으로 했는데 그래도 역시 맛있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굽고 또 시간이 남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좀 이따 필요한 마늘, 그리고 또 까먹었다. 고추를 아까 썰었어야 됐는데 고추는 뺄래요. 또 도마 묻히는 거 싫어서, 설거지 또 싫어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매우면 안 좋다는 핑계대고. 근데 청양고추 넣으시면 맛있어요. 고추 넣는 타임은 알려드릴게요. 열어볼게요. 네, 약간 좀 지글지글하면서 구워져요. 냄새를 맡아보면 참기름과 이 된장향이 있어요. 어우, 된장 구워지는 냄새는 또 너무 맛있어요. 된장은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한번 볶아줘요. 이렇게 한번 구워졌다, 김도 나고 된장 구워진 냄새가 참기름과 섞여서, 멸치와 섞여서 이렇게 맛있게 난다 하면 굽는 걸 잠시 멈추고, 이거는 아까 묘등탕에 넣으려고 너무나 많이 받았었죠, 우리 미네랄 워터를. 그래서 절대 못 버리죠. 놔두고 여기다 부어요. 얼만큼? 조금, 아주 조금. 그리고 풀어줍니다. 요래요래. 난 요즘 사람들이 요래요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그 말이 좋을까요? 요래요래, 요래요래, 요래요래 곱게 풀어주고, 여기다가 요래요래 풀어준 요 된장에다가 1차로 넣을 거, 2차로 넣을 거가 있어요. 요렇게 풀어진 된장 속에 파, 그리고 마늘. 자, 아시겠죠? 모든 게 다 적당량입니다. 파, 마늘, 그리고 청양고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안 넣는 그 청양고추를, 청양고추나 아니면 모든 고추를 넣어도 되고요. 고춧가루 적당량. 고추를 안 넣었으니까 고춧가루 조금 지금은 넉넉히 넣었어요. 그리고 요렇게 요래요래 풀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정말 끝난 거예요. 이제 팔팔 끓기만 하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요렇게 바글바글 끓잖아요. 뭐뭐 넣었죠? 난 고추 안 넣었지만 고추 넣어야죠. 고춧가루, 파, 마늘. 이거는 요렇게 좀 오래 끓여져서 우러지면 좋은 야채들. 요게 요렇게 바글바글 끓을 때 아까 썰어놔뒀던 호박, 양파, 투하, 그냥 투하. 요렇게. 그리고 젓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잠가지게만. 요렇게. 그리고는 한번 폭 끓으면 바로 꺼요. 그러면 이 호박하고 양파, 버섯도 넣어도 돼요. 전 버섯, 어떤 버섯 잘 넣냐면요, 우리 아까 여기 표고버섯 잔뜩 넣었잖아요. 그걸 그냥 넣을 때도 많아요. 썰어서. 그것도 이렇게 냉동칸에 이렇게 조금씩 한 번만큼 랩으로 싸서 놔뒀다가 그거를 썰어서 넣어요. 야채들은 살캉살캉 씹히고 그냥 밥에 넣고 쑥쑥 비벼 먹는 거죠. 너무 맛있어요. 소박한 밥상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퍼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쏙쏙쏙쏙 비벼서 야채를 살캉거리는 그 맛에 먹는 거예요.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맛. 이렇게 해서 비벼서 맛있다. 그냥 간단하게 일품으로 먹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맛있다. 끝!